오케이, 재빈이 복화 2회 20일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제목이네요. Big, short, long, small. 오케이, big, small, long. 아, big, small, long, short. 수상한데 시작부터. 아, 네. 여기.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어떤 관계야? 크고 작은 관계. 반대말 관계죠. 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케이, long, short도 서로 반대말 관계죠. 네. 됐습니까? 근데 요거 무슨 시야? 하다 시. 어, 뜨지 아, 어떤 시? 어떤 시? 무슨 시야? 어떤 시? 무슨 시야? 어떤 시? 무슨 시야? 어떤 시? 다 어떤 시고 서로 반대말 관계네요. 눈치 못 챘어요? 네. Big, small, long, short. 시작하겠습니다. He has a, she has big eyes. Okay. He has a big eyes. 하면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눈이 한 개라며. 그쵸. 이렇게 안 돼. 왜 눈박이냐? Hey. 그래서 he의 뜻은? 그는. 그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네. has의 뜻은? 가지다. 가지다. 무슨 시예요? 아다시. 그래서 요렇게 뭐가 만들어지느냐? 누가? 다. 오케이. 그가 가지고 있다. 원래 가지고 있다는 이거 아니야? have. 맞아요. 어. 근데 왜 have가 아닐까? 아마도 복수형일걸요? 아, 복수형이다. 여럿이다. 어, 여럿이야? 오케이. 하다 씨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이름 씨가 복수형이 있죠. 오케이. 이 속에 뭐가 들어갔냐? 원래 모든 하다 씨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진 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he잖아. he. 그럼 he, she, it 뒤에 하다 씨엔 do 말고 뭐가 들어간다 했어? does 끝에 뭐 달려 있어? s. 그래서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ve랑 does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has. s가 붙어있는 has가 되는 거야. 이가 그래서 he have가 아니고 he has라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He has long legs. 오케이. 다리 몇 개? 한 개. 아, 두 개. 여러 개. 왜 다리야? He has long legs. Okay. She has short legs. Legs. She has short legs. Okay. 그러면은 그녀는 우란의 문제. 그녀는 긴 귀를 가지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he has 지금 30분이다. 아, 뭐 무슨 귀라고? 긴 귀. 아, long eyes. Long. 어? eyes야. 귀가. Ears. Ears. 세상에 남았으면은 ears. 그러면은 큰 어깨들은? 뭐 누가요? 큰 어깨. 아, 그가 가지고 있. 그는 큰 어깨를 갖고 있다. He has big shoulders. Big shoulders. Shoulder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요? 그녀. She has a big face. She has a big face.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셋 중에 틀린 거 하나 있네. 제가 찾을 거. 선생님, 맨, 저거 맨 마지막에 she has a big face. 틀린 거 같은데. 이거 틀렸어? 어떻게 고칠까? 룸 말고 big face. 어, 여기 틀린 거 같아? 뭐 틀렸어? 틀린 거 같은 애잖아, 안 틀린 거. 얼굴 몇 개? 한 개. 그래서 그녀는 큰 얼굴을 갖고 있다? She has a big face. 됐습니까? 예. Yeah. 오케이. 수고했어요. 쓰기 시험 잘 치세요. 네.